자,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2다. 그 다음에 중심과 90도는 부채꼴이 있습니다. OB 위에 OC 3분의 1인 점씨를 잡아. OB. OB 위에 OC가 3분의 1이다. 전체 길이가 2인데, 여기가 2인데, 3분의 1만 잡아라. 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C를 지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보세요. AB 위를 움직이는 점, P, 임의 점을 P를 잡아보자. 그랬을 때, 여기 조금 올라가 있는 데다가 수선 내리고, 옆으로도 수선을 내려서 삼각형이 만들어지는데, 넓이를 구하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3분의 1 고정되어 있고. 그 다음에, 부채꼴에서 P라는 점 R을 보면, 미적두에서는 대부분 이걸 연결을 해보겠죠.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 P를 표현이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니까. 그래서 여기를 세타라고 보면, 이 반지름이 2니까 2 코사인 세타, 2의 사인 세타. 그럼 이 부분은 X 좌표하고 같으니까. 2의 코사인. 여기는 2 코사인 세타가 되고. 3분의 1만 빼주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는. 그래서 2 사인 세타의 이런 형태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PQR은 표현은 일단 가능하죠. 그렇다면 넓이 일단 F 세타에 대한 이 부분은 삼각형 PQR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2 약분 전개합니다. 2 코사인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3분의 1의 코사인 세타. 그 다음 어떡할까. 모르면 미분이죠. 그런데 여기를 곱으로 놔두는 것보다 사인 2세타를 일단 두고 이분을 한번 해봅시다. 도움이 될지. 2 코사인 2세타 그 다음에 더하기. 자, 이거 0 되길 바라는데 좀 문자를 통일을 시켜야 되니까 이것은 2의 1 마이너스 2의 사인 제곱에 세타 는 마이너스 4 봅시다. 최고창 분수는 일단 없애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1로 묶어보면 여기는 12의 사인 제곱 세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마이너스 6 세타 범위가 P가 지금 여기를 움직이니까 세타 범위는 0에서부터 2분의 파이가 되고 사인 세타 범위는 그럼 얘는 0 될 리는 없는 거고 걱정을 가지지 않으니까 얘 사인 세타가 이게 0이 된다라는 말은 사인 세타가 4분의 3일 때 뭐 증감표 해보면 되겠지만 아마도 요때 최대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사인 세타를 알게 되었다. 넓이 구해야 되고 우리는 넓이에서 코사인 필요하네요. 그러면 4분의 3이니까 피타 써보면 코사인 세타는 4분의 루트 9랑 16 루트 7
4분의 루트 7. 자, 그럼 이거 가지고 최대값 찾아봅시다. 여기 대입하거나 여기 여기 대입하면 되겠네. 그러면 들어가자. 최대. 그래서 이럴 때의 최대의 F 세타는 2 곱하기 4분의 여기로 봅시다. 2 곱하기 4분의 사인 4분의 3 4분의 루트 7 마이너스 3분의 1 코사인은 4분의 루트 7 8, 12, 24. 몇 분의 루트 7? 3. 3. 여기는 9가 되고, 네. 2가 되고, 7이겠죠. 9가 되고, 분모가 8이었으니까, 네. 여기는 9. 여기는 2, 2 곱하니까 2. 24분의 7, 5번.